자, 오늘도 급한 소식 전해드릴 게 너무나 많아요. 오늘 대유전 자재로 29% 현재 상승 중이죠. 빠르게 좀 알려드려보겠습니다. 오늘만 잘 따라오셔도 우리 주주님들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대주전자 재료 주주님들 그리고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저랑 그리고 주주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바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 나와주고 있죠.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장 시작하고 무조건 여러분들 시초가부터 빠르게 매수, 강력하게 매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좋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도 바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도 평소처럼 PPT 자료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대주전자 재료가 이렇게 좋은 상승을 보여준 이유가 뭐였죠? 일단 호재가 한두 개가 아니라 차차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이 테슬라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테슬라 관련주들이 한번 상승하면 굉장히 좋은 상승을 꾸준히 오랜 기간 보여주는 거 많이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수급이 어제까지도 너무나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상승은 너무나 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테슬라에 공급할 수 있는 이 가능성 자체가 충분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허무맹랑한 그런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테슬라는 국내에서 공급받는 수량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그리고 이번에 연말에 테슬라가 우리는 배터리에 실리콘 응급제 적용할 것이다 라고 말해줬어요. 마침 국내에서 근데 또 유일하게 실리콘 응급제를 만드는 회사가 대주전자 재료가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공급할 수 있는 이 가능성 자체가 매우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관과 이 외국인들이 정말 미친 듯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기관만 해도 벌써 여러분들 100만 주가 넘는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현재 따라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에 키움증권에서도 대주전자 재료에 대해서 강력한 매수를 이번에 추천을 했죠. 왜?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 실적 자체가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이란 걸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리콘 응급제가 상용화가 될 것이고 테슬라에 직접적인 공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막말로 여러분들, 테슬라에 공급 안 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우리 키움증권 전문가들은 단순 테슬라 공급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용화가 곧 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자릿수 영업이익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자, 지금 현재 매출액이 급속 도로 올해부터 어마무시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세전이익 순이익 등등이 어마무시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상승형 주식의 이 재무제표인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 실리콘 음극제 시장의 이 성장 전망치가 정말 어마무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년도에 비해서 현재 몇 배가 상승을 했고, 2030년에는 그것보다 수십 배 더욱더 상승할 것이라는 이러한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현재 여러분들이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에 좋은 시점에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매도하셔서 수익을 좋게 쌓아가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수익 못 보는 건 너무 아쉽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죠. 오늘도 장 시작 전에 제가 대주전자 재료 주가 굉장히 오늘 큰 상승 보여줄 것이다, 무조건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매수를 해서 수익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대주전자 주님들 반갑습니다. 차수필입니다. 현재 시각 7시 53분 정도 됐네요. 이제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주전자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리려는 이유가 뭐냐, 오늘 가격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줄 게 사실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거죠. 왜 분명하냐, 일단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테슬라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국내 시장에서는 이 테슬라 관련 이슈가 있으면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을 한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소멸할 재료가 아니에요. 그리고 꾸준히 여러분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번에 시간에까지 계속해서 관찰이 되는 걸 보니까 오늘 굉장히 좋은 주가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 좋은 상승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매수를 해주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장 시작하고 바로 매수를 해주셔야 굉장히 좋은 상승을 다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 분명 오늘 장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죠. 현재 전망 자체가 너무 좋다. 무조건 장시작부터 매수하셔서 수익 보셔야 한다고 제가 12만 3천 원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지 꾸준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그냥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해드렸고요. 제가 꾸준히 다양한 정보들과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에 관한 진짜 이 전망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들 많이 받아보고 싶고 타점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지 진짜 너무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개인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그냥 노트 같은 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010-4094-8575로 우리 주주님들 대주전자 재료니까 그냥 대주라고 써서 문자 저에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문자 3통 정도 보내드릴 건데 어떤 문자 보내드릴 거냐,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가격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도 말씀을 드릴 거고 다양한 정보들과 우리 대주전자 재료에 관한 진짜 전망들 이렇게 세 가지 요약을 해서 문자로 3통 정도 아침에 보내드릴 겁니다.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에 문자를 3통 정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때 집중해서 좋은 수익 앞으로 많이 받아보였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주가 크게 흔들릴 것 같을 때도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집중해서 이번에 좋은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 정말로 많이 계신 거 아시죠? 제 구독자님들과 그리고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 합치면 이제 한 1000분 정도 계십니다. 정말로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저도 똑같이 알려드리는 타점에 꾸준히 매수 매도하면서 수익을 쌓아가고 있는 거. 그렇게 하면 저도 제가 사용하는 키움증권에서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4월달에 이어서 5월달에도 달성을 했고요. 비록 순위가 3만 등이라서 높아 보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높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래도 제가 꾸준히 상위 1%는 달성하고 있으니까 나는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들과 전망이 너무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대주라고 써서 문자 저에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3통 바로 보내드릴 거고 꼭 이번에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무료로 그냥 공짜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 자체가 정말 너무나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방금 보여드린 이 PPT 자료처럼 대응 전략 마련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PPT 자료 그냥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실리콘 흥북제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 주식도 필요하신 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이 매집주 제가 하나 설명을 좀 해드릴 게요. 차트로 설명 좀 해드릴 건데 이 차트가 이제 세종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였습니다.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이렇게 매집봉 나오고 거량 터트려주는 전형적인 1차 공격형 상승 매집을 보여줬고요. 하락할 때도 꾸준히 다양한 이렇게 매집봉 터트려주면서 거량 폭발시키는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대놓고 매집을 이렇게 보여주는 주식들은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여러분들 4배가 넘는 큰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로 이 매집주가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호재를 받아서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이 너무나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매집봉 보여주면서 거량 터트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을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봉 터트려주면서 거래량 폭발시키는 전형적인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대놓고 매집을 해주는 주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최근 들어서 다시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호재가 생기니까 바로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상승을 이미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것도 종목 이름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 주니까 그냥 매집 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웬만하면 제가 그냥 유튜브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하긴 좀 죄송해서 문자로만 지금부터는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대응 자료집 자체가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이 PPT 자료집 자체가 대응 전략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매수매도 잘 알려드리고 다양한 정보들 알려드려도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응 전략실 같은 경우는 40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로 다 읽어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대응
이라고 써서 문자 남기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매집주도 제가 두 개 공유드리고 있죠. 하나는 HL 베어튼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 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 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